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2라운드입니다. 장시와 상하이의 대결. 변상일 구단과 리에이칭 7단이 만났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2대2 동률이 나왔는데요. 백이 중앙으로 나가자 흑도 하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네. 하변 쪽을 틀어막은 자리가, 하변 쪽이 집이 된다면은 좋은 자리인데, 문제는 지금 백이 뛰어서 여기를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한 점을 잡거나 차단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수로는 그냥 귀 쪽을 두는 게 나았을 것 같거든요. 너무 근데 딱 이수가 보여요. 백의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 말고 둘 자리가 없을 정도로 흑이 막은 순간 지금 딱 뛰고 들어가는 자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여기가 또이 자리가 선수입니다. 다음에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막은 수로는 뭔가 귀 쪽을 뭐 위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귀쪽 어딘가를 두고 버티는 게 가령 여기 뒀을 때 뚜렷한 뭔가 좋은 대책이 없다면 막은수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변상일 선수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약간 네. 포인트를 초반에 잃었고, 여기서도 득점을 했다는 느낌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뭔가 최강으로 두면서 쫓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최강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이 한칸 뛰고 들어가서 이도를 넘겨줘야 된다면, 오히려 여기서 또 실점을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역시 침입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왼편에 백이 막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 단단한 벽이 있어서 백이 싸움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백이 두기 전에 흑이 먼저 그 자리를 찔러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 자리를요. 네. 근데 시기가 이제 중요하겠네요. 이 돌이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간 다음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를 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뭐, 여기도 이제 선수고, 백이 선제 공격을 왔을 때, 오히려 흑이 더 무겁기 때문에, 백을 차단해서 끊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흑이 더 몰리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다만, 나중에 흑돌이 중앙 쪽으로 뻗어나가서, 완전히 살아있는 경우라면 아직 맛은 남아 있고요. 이수 남아 있습니다. 백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 이 넉점은 끊기더라도 좌변 쪽 백석점은 다시 살아올 수가 있거든요. 있는 것은 단수가 되니까 미묘한 곳이 남아 있네요. 지금 이 자리가 아픈 게 흑이 한 수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를 뺏겨서, 백은 근거가 생겼고 흑은 근거를 뺏겨서 중앙 쪽으로 달아나야 되는 그림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돌이 뭐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이 막은 수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조금 지금 변상일 선수의 마음이 급하지 않나, 그냥 바둑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안전한 수가 있었는데 강하게 버텨간 변상일 구단. 지금 형세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금이 수도 그렇죠. 수도, 네, 네.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이쪽으로 두어서 안정시켜 두는 게 그냥 정수라고 한다면 이제 정수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기를 뺏기면 흙이 뭘한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를 막았음에도 투수를 투자했음에도 여전히 붕떠 있고 백이 집은 다 차지했고 지금 버틴 겁니다. 버틸 수밖에 없는 형세가 됐고요. 원래도 좀 초반에 워낙 실점을 해놨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형세라고 생각했는데 막은 수도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좀 당했고요. 살짝 실점을 또한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점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흙이 느슨하게 두어서 백을 편하게 해주면은 더 이상 이제 격차를 줄일 만한 것이 없다라고 보고 집으로 버티면서 또 백의 근거도 빼앗는 의미가 있죠. 버틴 겁니다. 흙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더군다나 백이 왼편에 붙이고 눈수 때문에 저 앞까지 백의돌이 나와 네. 있는데요. 흙이 굉장히 답답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과연 중앙으로 탈출이 가능할지 걱정되는데요. 잡히면 뭐 바로 승부 끝이고 네. 사실 안 잡히더라도 흐름은 상당히 답답해졌죠. 이수가 정말 아무 구실도 못하고 있거든요. 집이 되는 자리도 아니고 백을 공격하고 있는 느낌도 아니죠. 공격은 오히려 백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두어서 본인만 무거워지는 이유가 됐습니다. 원인이 됐고요. 변상희 선수의 바둑을 뭐 예전부터 많이 봐왔지만 상당히 모험적인 측면이 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리할 때도 그렇지만 뭐 평소 상황에도 그렇고 유리할 때도 보면 바둑을 정리해 나가는 또는 승리로 골인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유리할 때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그 우세를 좀더 벌리려는 쪽으로 이제 행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강하게 두고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무리해 오거나 한다면 이제 수익기로 이제 승부를 이끌고 갑니다. 결국은 평화롭게 가기보다는 수익기 싸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변상현 선수의 바둑을 보면 한 10판 중에 8, 9판 정말 8, 90%는 수익기 싸움으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유리할 때도 안전 운행으로 골인하는 것보다는 그 우세를 좀더 확장시키고 우세를 더 확립하기, 더 이제 크게 차이를 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잘 풀릴 때는 그렇게 해서 상대가 무리하면 응징해서 끝내는데, 삼성화재배 이제 2회전에 양등신 선수가 대구를 했어요. 근데 초반 포석에 뭐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제 느낌은 다르지만, 인공지능으로는 90%가 넘었습니다, 변상현 선수가. 근데 인공지능 추천수는 안전하게 두고 있으면 90%다. 변상현 선수는 거기서도 실리를 더 차지해서 실리의 우세를 벌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좁혀지고 나중에는 미세한 바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변상현 선수 바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바둑을 두어 나가는 방식이 다른 어떤 기사와 비교를 하더라도 더 치열하고 더좀 강한 선택, 또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게 좋게 풀린다면은 더뭐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정확하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지만 또잘안 풀릴 때는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줘서 아쉽게 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강하게만 계속 둔다는 것은 강하게 강하게 하다가는 어디 허점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험은 없었을까요? 많이 있죠. 윤상현 선수 특히 속기바둑에서 보면은 강하게 두다가 뭔가 미처 발견 못한 수를 당해서 진다든지 하는 모습 있죠. 자, 하변 흑돌은 중앙 쪽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수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수가 남았네요. 이수를 나중에 흑이 노릴 수가 있게 됐고요. 다만 흑이 이렇게 몰릴 돌이 아닌데 몰리다 보니까 흑이 여기 여러 수 투자하다 보니 백돌이 여기 두 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 뛰는 수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은 아주 활발한 괜찮은 형태로 우변 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이 향했죠. 흑돌이 투자된 곳은 사실 이수, 세수 자체만 보면 거의 공백에 가까운 돌이죠. 물론 여기는 남아있지만, 백돌이 놓여진 곳은 아주 알토랑같이 좋은 자리, 마지막 여기까지 간다면 정말 좋은 자리만 골라서 갔습니다. 여기 오는 순간 우하기도 좀 허하고요. 이 막은수 이후에 흑이 좀 다시 한번 실점을 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네, 여기를 둔 다음에 흑이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곳을 받아준다면 백이 우상 쪽 어딘가를 가면서 또는 뭐더 압박을 할까요? 이런 곳을 가면서 우변 쪽에 백집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그또 싫거든요. 두면 백집이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흐름 자체가 흑이 좀 재미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뭔가 이런 백돌들이 미생으로 떠 있어서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본다거나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깔끔한 자세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빈틈을 찾을 수가 없죠. 이것도 안 되는 그림이니까 빈틈을 찾을 수가 없다면 흑이 백의 약점을 통해서 뭔가 공략할 만한 돌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원래는 두터운 바둑으로 짜이면 어딘가 약한 돌을 이제 공략하면서 이득을 보고 압박을 하고 그런 흐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흑이 좀 급하죠. 여기도 붙였다는 것은 손을 빼겠다는 뜻이에요. 붙이고 다시 지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뭐 우상기가 됐든 중앙이 됐든 어딘가를 빨리 가고 싶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전히 급한 형국이군요. 네, 걱정되는 것은 우하기가 괜찮을지가 지금 좀 걱정이거든요. 이러고 만약에 손을 뭐 어딘가를 뺐다고 가정을 할때 쉽게 3-3을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이으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는 흑이 안될것 같지만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흑이 당장 4활이 걸리거든요. 뭐 3-3 또는 여기 붙이는 수 워낙 지금 좀 싫은데요, 이런 수를 당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후수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둑이, 흐름이 좀흑 쪽이 급합니다. 이러고 막는 것은 이미 붙인 수가 악수가 되는 거죠? 여기를요? 네, 붙일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될 거면은 붙인 수로 날이자를 했을 겁니다. 날이자를 하고 막았을 때손 빼거나 뭐 다시 받거나를 고민을 했겠죠.
붙였다는 것은 응급처치, 그야말로 네. 응급처치를 하고 다른 곳 어딘가 절실하게 두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손 뺐을 때 정말 겁나거든요, 예수 오면. 꽤 많은 출혈을 뭐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그쪽입니까? 네. 빨리 손을 빼서 가고 싶었던 자리가 그 네. 자리였군요. 그렇다면 백도 그 자리를 교환 안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 여기요. 네. 이 약간 아까운 게, 흙이 이쪽으로 받았을 때도 사실 아까울 수도 있고, 또 여기를 받았을 때도 집으로는 이제, 원래는 석점 끊어잡고, 여기 연결만 뭐, 할수 있으면은 나중에 그냥 잡아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싶고, 결정을 좀 하기 싫었던 거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여기를 그냥 먼저 끊어서 이쪽으로 득을 볼 수도 있고, 아끼다가 이제 역으로 당한 건데, 보통 여기 있는 백이 좀, 뭐 하는 게 정수더라도 심리적으로 좀 아끼고 싶은 게, 네, 이해는 됩니다. 그냥 싹싹하게 주네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고 막아도 이쪽은 안 되거든요. 이쪽은 끊어도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잡히니까 이래놓고 이도를 살리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싹싹하게 먼저 귀를 괴롭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버리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귀는 진짜 괜찮나요? 저는 여기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붙이는 수가 될 수도 있고, 삼삼이 될 수도 있는데. 아, 붙여갑니까? 네. 네. 자, 궁금했던 자리 결행해 가는데요. 자, 우선 선수고요. 그래도 흙이 이 반대쪽 차단하면서 실리로 이득을 보았잖아요. 네. 여기서 전체를 다 살리기가 어렵다면 귀를 막고 그 위쪽을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네, 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라도 해야죠. 전체가 위험하다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막으면 뭐또손 빼더라도, 또손 빼고 이렇게 가더라도. 출혈은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따내고 막는 수까지 선수로 들으면 백집이 훨씬 많이 나죠. 네, 여기를 이제 벌었고, 중앙 쪽을 벌면서 여기가 꽤 깔끔하게 집을 벌었고, 만약에 이렇게 두고 백이 이제 잡아준다면 또 선수를 잡아서 큰 곳을 가고, 이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이제 만약에 최강으로 버텼을 때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아, 이것도 살 수는 있겠네요. 늘더라도, 여기가 지금 선수 아닙니까? 선수라고 본다면 막아서 당장은 이어주면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나중에 백이 팻감이 많으면 2패를 결행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변화가 있네요. 또는 잇고 이렇게 둘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내어준다면, 타협을 하는 그림이라면. 아, 네. 막았다는 것은 여기까지 잇고 버티겠다는 뜻 같아요. 아까 잇고 늘때 막거나 뭐 뛰어서 끊으면 이돌이 없고 이제 대신 이어져 있죠. 그때 손을 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변상현 선수는 뭐 꼬리도 잘라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살리고 다 이어서 버티겠다. 아까 이수는 백이 추후에 패를 걸어오는 맛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하나는 이거고요. 이렇게 두고 이어서. 그냥 끊는 것은 흙이 전체 안형이 한 집밖에 없습니다. 이건 전체가 다 잡히는 그림이 되고. 여기까지 늘어서 둡니다. 그러면은 백이 잇거나 호구를 쳐서 흙이 잡고, 넘을 때 씹는 수가 선수이므로 사는 그림은 나오네요.
많이 당하긴 많이 당했죠. 지금 흑집이 4집, 100집이 5집 이상 났거든요. 네. 100집이 더 많이 났지만 여기서 벌었고 뭐 살아서 그냥 후일을 도모한다는 느낌이라면 이렇게 둘수 있겠고요. 근데 이 자리를 100일 가는 게참 엄청나게 큰 자리거든요. 전체를 다 살립니다. 그리고 흙이 하나 그래도 뭐좀안 좋은 그림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실전에 이런 진행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늘지 저칠지도 모르겠지만 이 과정 중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이 과정 중에서 아까 그냥 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로 찝고 그냥 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살지 않고 여기를 하나 붙여서 물어보는 게 재밌습니다. 늘어서 받아준다면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찝는 수도 선수고 손을 뺄수 있어요. 살아있죠? 100이 막아서 받아준다면 그때는 이제 살아둡니다. 우선 살아두고 나중에 뭐 나중에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2패를 들어가는 것을 노릴 수가 있어요. 2패를 들어가는 것을 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전에 하나 붙여두는 것을 교환하는 것만으로 2패 맛이 남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은 아주 괴롭습니다. 흙귀였는데 지금 흙이 쌈짓뜨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괴로운데 괴로운 와중에서도 그래도 한 줄기 해도 신락 같은 희망은 있습니다. 뭔가 백에게도 좀 상처를 내놓고 신경 쓰이게 할수 있는 여지는 남겨줄 수 있어요. 아, 지금 누니까? 바로, 아, 네. 지금 물어보네요. 백도 애매하죠? 아, 그리고 지금 누웠다는 것은? 백도 반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반발을 한다면 여기를 아예 단수쳐버리고 귀를 살아버리는 게 있는데요. 젖혔을 때 늘어야 된다면 이거는 백도 지금 끊기거든요. 수상전 가면 자신할 수가 없죠. 네. 그냥 붙이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막아야 한다면 아까처럼 살아놓고 패를 노릴 수가 있고, 백도 고민되네요. 느는 것은 선후수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두고. 넘어갔을 때 흙이 안 두고 정말 대망의 이 자리 또는 뭐 눈목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하나 집어두면 미는 수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뭐다 해버려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쌈짓뜨고 살았지만 선수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게 자랑이고요. 꽉 막는다면 아까 같은 진행으로 살아둔 다음에 2패 시한폭탄을 남겨두는 게 되는 거죠. 아, 또한 가지가 있네요. 지금 그것보다도 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막았을 때 그냥 잡으러 가는 게 있지 않나요? 이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네, 지금 이게 때문에요. 이제 패를 노리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여기 찝는 수를 호구로 방비한 의미로 네. 수상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뒷수가 꽤 많아서 흙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게 된다면 가장 좋아요. 네. 한번 메워볼까요? 메워보면 이 패는 못 버틴다고 하더라도 흙이 한수 빠릅니다. 여기서 흙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붙인 수가 오히려 더 괜찮네요.
그렇다면 귀가 잡힌다면 백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건데요. 자, 백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막았고요. 나갔습니다. 붙이는 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저희가 못본 뭔가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둬서 잡을 수만 있으면 아무리 바깥쪽이 뭐 빵빵따내지고 두터워지더라도 손 뺐는데 지금 한수 지킨 것과 뭐가 나은지 모르는 거의 지킨 것보다도 집은 더 많이 날 수도 있는 붙여두고 손 뺐는데도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이거는 이렇게만 된다면 가장 좋겠는데요. 여기서 근데 백이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늘어진 패 정도라도 만들 수 있으면 흑도 근데 좀 골치는 아프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를 통해서 일선에 패 하나 남겨두고 다른 쪽으로 손을 돌리는 그림. 만약에 뭐한수 늘어진 패, 두수 늘어진 패라도 패만 남아 있으면 흑은 좀 피곤하긴 합니다. 한수 해소 안 되는 패가 남아 있으면 이쪽에 패감 공장 또 우상 쪽에 먼저 가면서 또 이도를 무겁게 만들면서 득을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건 먼저 붙이는 수는 좋았습니다. 이 우하기가 정말 괴롭다고 봤는데 마냥 당하기만 하고 후수로 쌈짓드는 모양이라고 봤는데 이 수가 가능하다면 네. 한번 손을 뺐는데도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면 그래도 여기서는 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족합니다. 네. 네. 아, 역시 변사일보다는 수익기로 풀어가는 기풍이네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묘수를 발견해 냈고요. 물론 그래프는 여전히 백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만 흑이 붙인 수 붙이고 한번 손 빼고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역시 변상현 선수 수익기가 빛을 발했다라고 볼수 있고 붙일 때부터 이걸 읽고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붙인 다음에 무책임하게 그냥 손뺄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찔러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생각해 두고 지금 여기를 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가 깔끔하게 된다면 흑이 정말 잘 처리가 된 건데 백이 못해도 이렇게 해서 늘어진 패는 나중에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수상전에 저희가 지금 보지 못했던 뭔가 수상전에 묘수가 나와서 뭐 단패가 난다거나 하면 그것은 흑이 어렵습니다. 뭐 여기 워낙 패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상전으로 봐서는 네 백이 뚜렷한 묘수가 없다면 수상전 자체는 흑이 유리한 수상전이고요. 네. 아까 보여주신 대로 폐 형태를 만들어 간다 해도 단패는 아닌 거죠. 네, 단패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제 정말 폐 모양을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고요. 두수 정도 늘어진 느낌이네요. 두 수도 더 늘어졌나요? 이거 이 패를 버티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두세 수? 백이 좀 억지로 패를 만들려면 두세 수 늘어지고요. 이 수상전은 방금 봤을 때는 흑이 한수 빠른 걸로 저희가 봤었죠. 이렇게 두고. 그냥 한 수씩 차례대로 메워 가더라도 흑이 먼저 먹여치고 따낼 때 시중 가면 흑이 딱한수 빠릅니다. 물론 흑이 그럼 여기가 이제 다 패감이라는 뜻이고 백이 철벽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백이 뭐 이쪽 어딘가를 가면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냥 패감 공장을 하나 남겨두고 다른 쪽으로 손을 돌릴지 아니면 이거는
이 그림은 백쪽도 좀 모험입니다. 이렇게 패를 만들어 놓으면 흑도 물론 해소는 안 되는 패지만 백도 다 조여 붙이는 게 아니라 언제 이 패싸움을 할수 있을지 기약을 못 하는 두수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버티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거는 백도 패를 지거나 아니면 득을 아예 못 보게 된다면 고스란히 귀를 그냥 그대로 흑에게 보태준 거니까요. 그다음에 변상열 선수의 붙이고 손뺀 승부호흡 그리고 상대가 찔러왔을 때 여기 하나 붙여두고 붙이는 정확한 수익기 여기서는 흑이 좀 득점을 했습니다. 형세는 좀 다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집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면요. 지금 이제 당장 확정가로는 흑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달라진 것은 이런 곳이나 이런 곳 패를 이제 흑이 마음 놓고 못 한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 패감 공장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런 네. 게 이게 좀 많은 변수입니다. 아까는 흑이 바둑이 두터웠을 때는 우직근 끊어서 네, 이 패를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패감 공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 패를 흑이 나중에 두더라도 뭐 이어서 둬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이렇게 두는지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망의 정말 마지막 대세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곳을 백이 간다면 뭐 아직도 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쫓아온 것 같습니다. 변상현 선수의 장점인 수익기로 진행을 해갔습니다. 버티기가 통했는데요. 자, 잠시 후에는 김지석 구단과 셰허 구단의 대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김지석 구단과 셰허 구단의 대국입니다. 마지막 착점. 김지석 구단이 이 106점 쪽으로 젖혀가면서 네. 계속 자충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 네. 결국은 비삼각으로 두면서 모양은 좋지 않아도 그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자나 이렇게 씌워가는 공격은 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직선적인 공격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좌변 쪽만 본다면 흑이 득을 받거든요. 나중에 백이 집을 짓기가 좀 어렵게 만든 의미가 있고, 뭐 입고 뛴다든지 하는 후속 수단이 있다면 좌변 쪽으로 득을 받고 또 하나는 하변 쪽으로 득을 받죠. 원래 이 돌이 없을 때는 백이 끊어서 백이 잡을 수 있는 돌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이 교환들을 통해서 지금은 흑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흑도 노선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솔직하다는 수네요. 두 점만 제압하겠다는 뜻일까요? 네, 백이 여기를 머리를 내밀었기 때문에 좌변 쪽은 내가 득을 받고 하변 쪽도 득을 받으니까 이제 공격 안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라는 뜻이네요. 김지석 구단도 상대에게 굴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102 점만 제압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셰어 구단이 오히려 변화를 구해갑니다. 끊는 수까지 가능한가요? 이 수는 정말 강수네요. 이렇게 받아준다면은 이득을 받죠. 예를 들면은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지금 선수라고 본다면 축으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흑이 최강수는 단수치고 있거나 단수치고 찝는 수인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당장은 살려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고요. 아, 설마 이렇게 하고 살려나가는? 정말 이수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미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끊어놓고 나중에 여기도 선수고 또는 뭐 날일 짠다든지 했을 때도 확실한 선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까지 나가겠다는 생각인지 좀 어렵네요. 일견 보기에는 무리 같아 보이는데 네. 막상 흙이 이렇게 씌워서 잡으러 오기에는 백이 있는 순간 흙도 약점이 노출돼 있어요. 우변도 급한데 다음에 단수치고 먹여치는 게 흙의 수가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되면 움직일 생각입니까? 그럼 흙이 이 옆으로 밀어서 양쪽을 맛보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아까 네, 네, 이렇게 단수치고 두고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요. 네. 네, 뭐 젖히고 그러니까 백은 흙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살리려면 살릴 수도 있고 또 흙이 두어오는 곳에 두어오는 것을 보면서 또 버려야 되면 또 버릴 수도 있고 뭔가 좀 유연하게 작전을 짜려는 것 같아요. 사석 작전을 위한 차단인지 아니면 전투를 위한 차단인 건지 수순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옆으로 방향을 바꿔서 단수를 찾는데요. 전체를 몰아서 단수 치는 것은 아무래도 백에게 조금 더 선택권이 많다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네, 최강수는 네, 이쪽으로 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법이긴 한데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본것 같아요. 네, 이 다음 진행이 좀 불투명합니다. 서로 불투명하고 과연 이 선택을 했을지도 불투명한데 김진석 선수 이쪽 수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우선 두 점은 확실하게 제압을 한 다음에 어느 한쪽을 밀어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제압하고 싸우자라는 뜻이네요. 한 점을 바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래쪽 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요. 이수는 딱 보기에는 약점을 스스로 노출시켜서 위험한 수 같아 보이지만 이쪽으로 나가 끊으면 이번에는 칼끝을 우변쪽 이석점으로 돌려서 뭐 잡는다면 당연히 이석점을 잡아서 만족이고요. 하나 밀어두더라도 쌍립으로 두면서 젖히는 수와 이쪽 느는 수를 맛보기로 어느 두 중에 한이 이석점이든 이석점이든 둘 중에 하나를 잡겠다. 약점을 노출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백이 당장 나와 끊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나와 끊은 다음에 이한 점이 당장 축도 아니네요.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축도 당장은 흙이 유리하고요. 뭔가 그럴듯한 맥점으로 보이죠? 기대기 전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지금 이수가 거의 절대적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의 응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준다면, 뭐, 백의 행마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백의 행마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중앙으로 나가더라도, 또는 뭐, 한 칸을 뛰더라도, 이 끊는 수를 없앤 의미도 있고, 네. 또는 아까와 같이 이쪽을 나와 끊더라도
축을 유리하게 만드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기와는 득입니다. 그러면 흑 넉점을 내어주더라도 반발할 수는 없는지 아, 붙여가서 흑도 방향을 바꿉니다. 네, 최강수죠. 지금 여기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나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다 가둬놓고 전체 사활을 보고 공격을 하겠다. 이때는 이제 이 넉점은 다시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넉점을 버리더라도 이걸 하변 쪽을 크게 잡을 수 있다면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붙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백의 머리를 위쪽으로 그렇죠. 밀어주면은 아무래도 좌상의 흑 넉점이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여기를 고스란히 순순히 받아주기는 그만큼 싫었던 겁니다. 네. 잽을 하나 그대로 맞은 느낌이기 때문에 최강수로 반발을 했습니다. 다음 수도 궁금하네요. 오기로 여기까지 다 늘어놓고 뭐 잡아봐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정말 잡힐 것 같아가지고 또는 뭐 여기서 이쪽을 나와 끊는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늘어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있겠습니다. 네, 으스타진이거든요.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이제 고민되는 게 이쪽으로 이으면 언제든지 끊어서 흑넉점을 잡는 수가 생기죠. 이쪽으로 이으면 당장 살립니다. 살렸을 때 이 전체의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느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계속 몰아갈 수는 있지만 잡힐 돌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중앙 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는 수도 선수고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선은 중앙을 틀어막는 한 수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좋죠. 여기를 두니까 그래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게 이 돌이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든든한 지원군이 이쪽을 막으면서 생겼고요. 중앙에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넉점이 잡히는 맛이 있더라도 연결해두는 편이 좀 나을까요? 어떨까요? 지금은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좀 위험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을 이어서 만약에 지금 백이 잡는다면 이거는 흑이 당연히 만족이죠. 하변 쪽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이 넉점과 하변 쪽 넉점을 일단 차단해두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연결시켜주면은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살려주게 되면 하변만 다 깨진 결과가 되니까요. 설마 지금 설마 혹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두고 다 잡으러 가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지만 성공하면은 뭐 여기서 바로 바둑이 끝날 수도 있는 정말 서로가 떨리는 진행이죠. 이 진행은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약점 걱정은 없고요. 네. 중앙 미는 게 선수고 또 한 칸 사이의 약점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흑도 좀 허술하지만 백도 여기가 아직 연결이 확실히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만약에 백의 입장에서 두렵다면 이쪽으로 젖히는 수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여기 붙이는 자세가 아주 좋아서 비슷하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초강수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극도 여기 나와 끊기는 약점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부담이에요. 흙이 초강수로 들어갔을 때 백도 우선 맛은 남겨놓고 이 중앙 한 칸부터 차단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 하나만 젖혀두고 이 녹점 살리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어요. 네, 이렇게 되더라도 흙은 우선 여기 막은 게 자랑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살더라도 석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역시 여기도 흙의 수확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얻을 건 얻겠지만 우선 흙이 여기 막았다는 것은 상당히 뿌듯합니다. 흙의 입장에서. 그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있거나 막아서 끊는 수를 남겨주더라도 좀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지. 최근에 김석구단 기풍의 변화가 약간씩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선택의 순간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는 강하게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좀 깔끔한 방법으로 선택을 할지 좀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김지석 구단의 수익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 없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제 국가대표 훈련 때다 같이 사활 문제를 푸는 이제 시간이 되고 또 김진석 구단이 거기 이제 참여를 하면 지금도 뭐 독보적으로 빨라요.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창작 사활집도 초난이 창작 사활집도 발간하기도 했고 지금도 가끔씩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선수들에게 내주기도 하고요. 그만큼 뭐 수익기에 자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닌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이제 전투 위주의 바둑을 두어 왔다면,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바둑 인생에서 좀 변화를 모색하는 중일 수도 있고요. 저의 추측입니다. 다만 저의 추측이고. 아니면 그냥 이제, 김지석 구단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두다 보니까 바둑이 그런 식으로 짜여서 최근에 그런 바둑이 많이 등장한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석구 단의 창작 사활책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냥 봤습니다. 네. 보기만, 네. 풀어보지 못하고 보기만 했습니다. 목진석 구단도 핸드폰에 사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찍어두면서 좀 이동할 때 네.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형이 되죠. 했었죠. 지금은 뭐, 여전히 핸드폰에 뭐 몇천 문제 들어가 있긴 한데, 찍어놓은 게 있긴 한데, 뭐, 요즘은 안푼지좀된것 같아요. 네. 보통 선수들 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제가 푸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형태나 다른 기사들이 보았을 때 도움이 될 만한 형태를 많이 좀 저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전에는 이제 사활 문제는 제가 보는 문제는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둔 것이 뭐 핸드폰에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저장시켜 놓으면서 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놓은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포석이나 또는 중반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좋은 수다 또는
아, 이 포석에서 이렇게 두는 수는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하는 감각이지만, 정말 그럴듯하다. 그런 게 있으면 그 이제 찍어두고 뭐 공유를 하죠. 선수들이나 이제 네 채팅방에 공유를 하면서 문제로 내기도 하고, 네. 네. 김지석 구단의 그 창작 사활책을 다푼 기사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한 문제도 안 틀리고 다 풀어 첫 번째 문제부터 다 완벽하게 푼 기사는 저는 없다에 걸고 싶은데요. 듣자하니 난이도가 너무 네. 높아서 좀 사기를 떨어뜨리는 네, 그런 생김새를 네. 가졌다라고 들었는데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도 대부분의 이제 애호가 여러분께는 감상용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직접 푸는 것보다는. 사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뭐좀 대략적인 모양을 보면은 정확한 수순이 안 떠오르더라도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겠구나 네. 조금 감이 오잖아요. 네. 근데 저도 좀 어떻게 생긴지는 보긴 봤는데요. 네. 돌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죠. 감으로 풀수 있는 차원의 문제들이 아니라서. 네. 네. 워낙 또 수익기가 강하고 사활 푸는 것과 만드는 것에 관심 많은 김석 구단에게는 아무리 뭐 난이도가 높더라도 이런 또 본인의 책을 만들어 놓는 게 바둑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본인의 창작물을 남겨둔다는 것이. 최근에도 간혹 또 새로운 문제들 이제 뭐 예전처럼 아니지만 만들어서 내는 거를 제가 봤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김지석 구단에게 정말 감탄했던, 정말 김지석 구단의 두뇌에 감탄했던 일화 중에 하나는 한 4년 전에 제가 이거 정말 괜찮은 사활 문제가 있어서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에게 따로따로 이제 그때도 당시 채팅으로 이제 문제를 보내서 풀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풀어보라고. 네. 두 선수 다첫 번째는 틀리고 두 번째 이제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그 문제를 아예 잊어버리고 폰에서도 삭제를 시켜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그거 정말 좋은 문제였는데, 아. 이거 삭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삭제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김지석 군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네. 한 3, 4년 전에 내가 이거 냈던 문제 기억하냐고. 네. 제가 문제 전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대략 어떤 맥점을 사용했는지만 딱 기억이 나서, 대충 이런 식의 문제였는데 어떤 문제인지 혹시 기억하냐고 했더니, 자기도 어렴풋이 알것 같대요, 무슨 문제인지. 그러더니, 한몇 시간 있다가 저한테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하고 딱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 했더니 딱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문제를 복원해가지고, 네, 그 문제 정확하게 기억을 김지석 구단이 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풀었던 문제를 제가 살짝 힌트만, 이런 맥이 있었어? 라고 힌트만 준 건데 그 문제를 복원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준 거 보고, 정말 엄청난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구나. 그때 풀었던 맥점들, 그 방식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기억해낸 거죠?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그게 또 3, 4년 전 일이잖아요. 네, 뭐 며칠 전 문제도 네. 깜빡깜빡 하는데. 자, 김지석 구단이 타협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 잡으러 가는 것은 모험이 따른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백은 언제든지 잡는 것을 남겨둔, 이 늘어서 교환을 시켜둠으로 두었고, 다만 지금 잡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쌍립을 두게 되면 여기 잡은 것보다는 하변이 들어간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 쪽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잡는 맛만 남겨놓고 급한 것은 중앙이기 때문에
그냥 고지식하게 이렇게 나와 끊는 것은 흑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진행이라면 흑이 불만이 없어 보이고요. 이 석점을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상은이 둔다면, 뭐, 최강으로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승부처라고 봐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넉점은 잡혀서는 안 되겠죠? 바깥으로 뚫고 나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쪽에 뭔가 이두 점의 자충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 있을지. 길이에는 없는 수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런 곳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단수 찌르고 끊는다든지 해서 뭔가 맛을 좀 나쁘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모양 자체가 약점을 지켜주는 느낌의 수라서 워낙 네. 악수 느낌이 강해서 과연 이렇게 둘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고 이제 끊는다든지 여기 늘어서 받아주면 이 끊는 수를 선수로 하고 이쪽을 받으면 바깥쪽에서 조여 붙이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수 자체가 너무 역발상이죠. 좀 약점을 밀어주면서 지키게 하라는 하는 굉장한 악수의 느낌이기 때문에 네. 두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냥 나와 끊는 것은 흑도 충분히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주변에 이제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백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약점을 지키라고 하고 그때 뭐 이렇게 이쪽을 끊어서 오히려 합연 좀 가볍게 보더라도 백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좌변과 좌상 쪽의 또를 좀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든지. 이런 장면이야말로 정말 혼자서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워낙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분적인 정답에 가까운 수들은 다 이제 거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네. 보석도 많이 선수들이 이제 외우거나 아니면 아 여기는 이렇게 도는 거지 감각이 많이 정착이 된 반면에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정말 혼자서 수익기로 헤쳐나가야 되고 혼자서 판단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장면. 그리고 또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빗나갈 경우에는 바로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100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시간이 많다면 시간을 여기서 많이 쓰긴 써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우선 나와 끊는 변화를 먼저 읽겠지만 이게 좀 불만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버틴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것 같습니다만, 역시 좋은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뛴다거나 여기 뭐 젖혀서 끊어갈 수도 있고, 좋은 싸움은 아닌 것 같고, 다시금 흑의 사정권 안에 갇히게 된다면 이건 좋은 그림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그래서 끊는 수가 여의치 않다라고 한다면, 어디 둘까요?
아, 바로 뭔가가 있습니까? 하변을 움직여서 그렇게 전단을 마련해 나가는군요. 왜냐하면 이수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집으로는 엄청난 악수잖아요. 끊어서 잡는 수를 이 수가 있었는데 두어서 스스로 없앤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움직여서 이두 점과 전체 자충을 이용해서 행마를 하겠다, 모양을 갖추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끊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잠깐 떠올렸던 수 중에 하나는 여기인데, 그래서 만약에 흙에 이렇게 단수를 쳐주고 여기까지 밀어서 뭐 받으면 끊고 이 수를 잠깐 생각은 했는데 확실치 않아서 그렸다가 지웠거든요. 획도 안 끊을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고 그냥 느는 것은 흙이 뭐 이렇게나 또는 빈삼각? 빈삼각도 있을까요? 이렇게 받아두어서 당장은 뭐 흙도 별탈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느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 또는 뭐 멀리서부터 이제 막아간 간다거나 해서 두는 수 어렵습니다. 다음한 수 시어구단의 머릿속에 다음한 수가 어디인지 백이 만약 막아간다면 네이 반대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이쪽 막았을 때요. 네. 당장은 선수는 아니에요. 당장은 손 빼더라도 이으면 끊어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고 느는 수까지 만약에 이렇게 둔 다음에 느는 수까지 여기 듣는다면 그때는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는 있죠. 패를 이용해서 흙도 자충이기 때문에. 다음 한 수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 그러고 끊어요. 뭐 끊는 수는 이제 와서는 이수가 악수지 이수는 악수가 아니라 아니거든요. 이수로 원래는 이 녹점을 잡을 수 있는 수를 없애면서 보태주는 거지만 이 끊는 수는 공배를 채워넣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나서 흙의 공배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겠다 또는 뭔가 수단을 구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입장 표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수 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흙도 그냥 있는 건 이제는 안 돼요. 끼우면 단수는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잡고 붙이면 흙은 정말 싫지만 여기 단수를 하나 쳐줘야 됩니다. 단수치고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이렇게 선수를 할 수가 있고요. 이쪽도 이런 식으로 두면 다 조여붙일 수가 있죠. 집으로는 손해를 봤지만 백이 모양을 갖추는 것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거나 나와 끊거나 이쪽 가능성이 꽤 크겠네요. 그렇다면 흙이 중앙 쪽을 보강할 수는 없을까요? 만약에 네, 잡는 것이 탐탁지 않다면 그쪽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꽉꽉 눌러 막은 다음에 뭐 넘어간다든지 해서 하변과 아니면 뭐 이쯤에서 넘어가야 되나요? 하변과 이쪽을 맛보기로 하는 아 아예 그쪽으로 찍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기를 받기에는 여기도 활용당할 여지가 있고 붙였을 때 당장 흙의 행수가 좀 괴로웠어요. 여기를 단수를 쳐줘야 되는 모양이었다면 그거는 아주 싫기 때문에
보고를 적고 지금 받는다면 아예 여기까지 젖혀버리고 크게 다시 한번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맛은 살짝 있지만 아까 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막혀서 잡은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는 거죠. 수만 안 난다면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여전히 백 흑의 만족입니다. 이게 다 집으로 들어가면요. 반대로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잡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쪽으로 길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한수한 수가 정말 어렵네요. 물론 타협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 타협을 하는 쪽이 좀 불만이라고 본다면 더 좋은 수, 더 강한 수, 더 버티는 수를 계속 찾기 때문에 백도 지금 여기서 타협하기는 좀 불만이고요. 호구친 수가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단단하고 견실한 느낌의 한 수입니다. 이 호구친 선택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실리로 워낙 크니까 여기를 잡는 것은 백에게 여러 가지 수단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호구치면서 정확하게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잡는 것은 여기 두어서 만족이다. 다시 한번 백이 고민할 차례고요. 물론 지금 여전히 어려운 장면이고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호구친 선택은 아주 좋았던 것 같네요. 백도 그냥 잡는 것이 어려운 것이 어렵다면 아직도 뭔가 여기서 좀 만들어내야 할까요? 여기 약점을 보강하면서 백의 활용 수단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백이 나와서 끊는 것은 흑이 한 칸을 뛰어서 또 석점이 잡히는 맛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 나와 끊는 수를 결행하기 전에 먼저 우변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곳이 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를 두었을 때 흑이 굳이 받지 않아도 이게 절대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으로 치는 거는 뭐 아주 별게 없죠. 이렇게 치받고 다시 젖히게 되면 백의 모양도 이상하고 보태주는 느낌이라서 이제 흑이 손을 뺐을 때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가 돼야 됩니다. 끊는 것은 흑도 단수치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출혈이 크죠. 이거는 백이 살아가면서 흑이 잡히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이었을 때 당장은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런 것을 먼저 선수로 한 다음에 여기 돌이 조금만 쌓이면 단수치고 있는 수가 또 강력해질 수가 있어서 붙였을 때 그런데 흑이 뭐 밀어간다거나 좀 대비책을 세우기가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고개를 내렸다는 것은 뭐 통째로 다 살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를 흙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뚫고 나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2선 한 칸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그냥 뭔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그쪽
정면 돌파하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이런 거네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되면 흙이 당연히 우변쪽만 놓고 보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석점도 잡았고 수점도 잡았고. 근데 이제 백은 여기를 다시 한번 잡고서 집으로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이 대만을 계속 돌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흙이 잡느냐 백이 잡느냐에 따라서 집으로만 20집 이상이거든요. 22, 23집. 거기다가 백이 잡는 순간 이 돌도 당장 사활 걱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단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략 가치가 한 30집짜리 가치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을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변만 놓고 보면은 백이 이도를 살리면서 출혈이 컸지만 여기가 워낙 크다. 이쪽으로 미는 수가 혹시 되면 정말 어려운 그림이네요. 이 수가 되면 가장 강력하긴 한데요. 아하, 아,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흑도 선택을 네. 바꾸네요. 안 싸워주고 그래도 이쪽을 계속 둘줄 알았는데 네. 여기가 말씀드린 대로 한 30집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여기를 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흙이 이런 곳을 왔을 때, 이런 곳을 왔을 때 백의 행수를 강요하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 집만 흙 넉점 106점이기 때문에 집만 20집, 21, 22, 23, 24, 25. 여기 하변 집만 25집에 백이 두었으면 흙이 끊기고 흙이 두었기 때문에 이쪽 흙이 다가왔을 때도 말을 하죠. 30집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 흙이 어딘가를 두는 게 물론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보는 거네요. 김지석 선수가 이런 부분일까요? 이제 싸울 수 있는 부분, 변화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지금 이 수가 정수 또 놓고 보면 정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잡음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네. 깔끔해졌잖아요. 여기 중앙도 지켰고, 여기도 다 연결이 됐고, 굳이 공격을 안 해도 백이 이 수를 찌르면서 한 수를 채웠기 때문에, 보태주었기 때문에, 보태준 것만 받아서 취하더라도 이걸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바둑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호흡이 다시 길어지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간에 타협과 또 전투의 갈림길에서 계속 좀몇 번이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사활승부가 될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타협으로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아서 당장은 또큰 싸움이 일어날 곳은 안 보이기 때문에 뭔가 오히려 조금만 더 두어지면 바로 종반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더 이상 전투를 이어가지 않고 실리를 차지하면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시호 구단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는 변상일 구단과 리웨이칭 7단의 대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변상일 구단과 리웨이칭 7단의 대국 보시겠습니다. 자, 변상일 구단의 강수가 통했습니다. 굉장히 열받던 우하기 자리 입구자 교환으로 백을 제 앞에 둘수 있게 되었고요. 자, 꼬부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패 형태를 만들 수가 없는데요. 류이칭 7단은 이
패맛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주위를 다 활용을 해서 두텀을 차지하는 게더 이득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네요. 패가 아니라 조엽 붙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마늘모 입끝자로 붙인 수를 제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빵따냄 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두터움을 차지할 수가 있고요. 백은 다 조여 붙인다면은 네, 이렇게 다 선수로 처리를 할수 있다면 철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 쪽을 갈 때도 훨씬 힘을 받게 되겠죠. 붙여서 두는 게 낫습니까? 한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입구자로 두어도 한수 빠른 걸로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고 백은 이쪽으로 메워 갈 겁니다. 따내면 메우고 이것도 똑같이 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 백이 양쪽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 형태가 이 백의 공도가 두 집이 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백이 이 패를 계속 버틸 수는 없을까요? 이 패를요.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작은 패감, 이런 패감은 당연히 흙이 안 받고 끊어버리면 이거 다 잡혀버립니다, 백이. 그리고 이 순간 가열수를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백도 뭔가 패감이 있을 때 여기 다 굴복시킬 수 있을 때 하려고 지금 다 결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껴두다가는 패감이 나중에 없어진 상태에서 패를 하다가는 정말 흑이 패를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패를 굴복시킬 수 있다라는 지금 자신감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패감을 좀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백도. 지금 예를 들면 이 패를 그냥 걸어갔다가 여기를 이제 패감을 쓰자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아무도 안 봤습니다. 여기를 입고 끊으면 화면이 다 잡혀버리잖아요. 근데 백이 패감을 만들자고 사전 공작을 하는 것도 흑이 그냥 이 호구 자리를 잇는 게 선수로 안 듣는 건가요? 이렇게 할때 여기요. 네. 받아주면 손빼도 되네요. 받아주면 이제 손빼도 되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순을 정말 생각을 하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둘때 여기를 두고 이쪽을 근데 이쪽을 백이 살리고 이제 백이 다시 살릴 수는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변화는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백은 여기 살아나가고 흑은 중앙 쪽으로 돌파를 하고 백이 뭐 다시 이런 식으로 막아가려고 하나요? 네, 지금 갔고요. 네. 자, 이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백이 이쪽으로 받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받으면 자체로 여기를 끊을 수가 없게 돼 있네요. 또는 이쪽으로 받더라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또는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게 되면 여기가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둘때뭐 이렇게나 이렇게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찝어버리면은 이거는 흙이 충분히 가능한데 지키면서 이석점을 흙이 끊을 수가 없는 형태가 돼 있네요. 옆에 호구가 선수 되더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두고 다시 여기를 두는 거죠. 네. 네. 이걸 만약에 받아주면 이수가 되면 가장 좋은데요. 여전히 여기가 해결이 잘안 돼요. 이렇게 가만히 하고 이었을 때 양쪽이 맛보기로 네. 중앙석점이 차단이 안 됩니다. 이거 네. 절묘하게 되어 있네요. 백돌이 여기나 여기에 돌이 오면 이석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 이 하변 쪽 흙돌이 끊기는 맛이 있어서. 우상부터 갑니다. 자, 횟감을 만들어 갑니다.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지만 지금 백은 이 패를 다 굴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굴복이 된다면 우변 쪽을 뭐 예를 들면 한 칸을 띄어서 그냥 우변 쪽 집을 짓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젖혀서 이 돌을 좀 공격한다거나 아니면 넘는다거나 어떤 진행을 택하더라도 여기가 걱정이 없으면 백이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지금 두고 있는 수들도 흙이 이 횟감을 썼을 때 패를 해소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났을 때 여기까지 지금 해놓으려고. 네.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었는데 지금 그래프가 확 넘어갔거든요. 드디어 패를 들어왔고요. 네. 백은 이제 여기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 엄청난 패감이 있다는 거죠. 받으면 이 패를 다 굴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따내고 이 계산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여기도 엄청나게 몇십 집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지금 몇십 집짜리인지 계산이 안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일방따냄을 당하고 사방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바꿔치기가 되면 여기가 큰지 여기가 큰지 수상전으로 만약에 잡을 수 있다면은 이 그림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집도 집이지만 이 바꿔치기를 계산을 했을 때 흙이 차단할 때또 두터움도 계산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 없고 여기를 이제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되죠? 받는 것도 아 이렇게 이어서 받고 이렇게 팩감이 여러 개 나오긴 합니다. 있는 순간 팬은 굴복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있고 이어서 여기는 우하만 놓고 본다면은 백이 먼저 뭐 이런 수가 선수가 되면 우하만 놓고 보면은 유가무가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흙이 우하 쪽이 아니라 하변과 수상전을 하면 흙의 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있고 이렇게 되면 하변 잡혔어요. 우하도 잡혔고 양쪽 다 잡혔습니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백도 이제 우변이 완벽하게 두텁지 않기 때문에 우변 어딘가로 이제 행마를 할 겁니다. 백집이 뭐좀 정리 안된 곳이 많지만 60집 정도 그리고 우변 쪽에 먼저 가는 그 정도 느낌이라면 여기 50집, 60에 이 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흙도 충분히 들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게 나을지 아니면은 여기를 받고 여기도 엄청나게 크니까 이거 네. 계산도 어렵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당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백이 뭐 우상 쪽을 선착하는 이쪽 그림이 나은지 둘다 어렵습니다. 네, 받았고요. 네, 워낙 큰 자리라서 그러면 이제는 패를 굴복당할 수밖에 없겠죠? 백은 팩감이 계속 나와요.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절대 팩감이 있습니다. 흙은 팩감이 이제 없어요. 그냥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고, 따내고, 그리고 백이 이쪽을 선착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처음에 백이 3, 3을 찔러 들어올 때에 비해서는 흙의 처리가 아주 잘된 것이, 뭐, 아직 그래프는 백 쪽을 뭐,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추격한 것이 여기를 끊었고 손을 빼고도 지금 집이 16집 백이 하나 때렸으니까 네 15집 이상 나면서 귀를 지켰고 많이 쫓아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우변 쪽은 백이 주도권을 가지고 키우거나 아니면 공세를 취하거나 할수 있겠지만 우하와 중앙에서는 흑이 상당히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더 득을 보려고 거기를 라는 수가 이어주면 네 이어주면 이제 지켰을 때요 교환을 한게 득이라는 얘긴데 굳이 지금 했어야 됩니까? 굳이 지금 해야 되나요? 백이 따낸 이후에 흙이 들여다보면 이제는 있는 것이 아니라 변 쪽으로 봤나요? 뭐 변쪽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고. 뭐,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지만, 마지막까지도 정말, 최대한 조금이라도 득을 보려는 변상희 선수의 캐릭터가 나타난 한 수이긴 한데, 네. 땄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이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엄청나게 득이면은 이 모험을 감수를 하겠는데 나중에 들여다봤어도 사실은 이을 가능성도 있고 뭐 그때 판단하겠지만 이게 승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교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굳이 이런 모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변상희 선수의 개성이 드러난 한 수이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그냥 메우는 것은 그래도 수상전은 아직도 흙이 유리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단순히 따내고 이렇게 되면 백이 여길 두어야 유가무가인데 지금은 백이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타협입니다. 그러면 환원이 되는 거죠. 뭐 나중에 들여다봤을 때 백이 이쪽으로 받은 것과 환원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그래프가 백쪽으로 많이 기운 게 뭐가 있습니까? 환원이 된다면은 흙도 미리 들여다본 의미는 크게 그쵸, 그쵸, 없는데요. 그쵸. 이었고요. 그 전에 변 쪽으로 뭔가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입구자로 계속 입구자. 압박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대신 백의 수가 좀 늘어난 것 같죠? 그렇죠. 지금은 바로 메워 오더라도 녹을 따내는 것은 그냥 유가무가 형태고 뭔가 사서 고생하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기 때문에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고 이쪽과 우하 쪽과 지금 수상전을 할 수는 없고 여기 있는 것도 지금은 그냥 수를 조여 들어가면 잡힙니다. 이렇게 잡혀요. 이것도 안 되고 다시 볼까요? 있는 것은 안 되고 따내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조여 들어와야 되는데 저 치고 이으면 여길 두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흙이 안 돼요. 어떡하죠? 그냥 막아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고 막아야 되나요? 여기 저 치고 이어서 이렇게 교환이 되는 순간 이 수상전이 흙이 답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하쪽 수상전 이미 유가무가로 잡혀 있고 우변과의 수상전도 지금 안 됩니다. 저 치고 이으면 여길 두어야 수상전을 할 수가 있는데 끊기는 순간 흙이 이거는 뭐 붕괴됐어요. 여기도 잡히고 이쪽도 흙이 파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이렇게 두면 다행히 우하기는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냥 이어서 백도 여기를 마지막까지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지금은. 백도 이 위부터 메워가지 않고 아래 일선부터 메워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네요. 그게 또 문제네요. 아, 그래서 먼저 좌충을 만들어 놓습니까? 이건 이상하죠. 이거는 많이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수의 의도 자체가 이어서 굴복시키려고 한 건데 지금 이렇게 두어서 수상전을 이기더라도 잔뜩 악수만 잔뜩 도는 거예요. 네.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수상전은 원래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들여다본 의미가 없어졌죠. 오히려 손해만 봤습니다. 아, 이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얘기가 되려면
선수는 뽑는 건가요? 아니요. 선수를 뽑으면 그래도 얘기가 되죠. 근데 선수를 못 뽑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놔야 돼요. 아, 이거는 망했어요. 아. 쉽게 수를 메워가도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잔뜩 손해를 보고 어려운 길로 수상전을 이긴 것이기 네. 때문에 이 들여다본 수부터 해서 지금 못해도 5집 이상, 5집도 더 손해봤을 것 같아요. 변상희 선수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후의 최후까지 정말 실끝만큼이라도 더 득을 보고 지키려고 한 것이 이렇게 채워서 반발하는 수단을 깊게 안 읽은 것 같아요. 제대로 두었었다면 그래도 거의 대등한 승부까지 만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붙이고 손 빼면서 그 이후에도 여기 처리를 정확하게 잘 해냈기 때문에. 정말 털끝만큼, 마지막까지 털끝만큼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한 수가 결국 화근이 됐네요. 지금은 뭐, 너무 많이 손해를 본것 같아요. 지금 이 수상전 자리가 1단락이 되니까 오히려 승률 그래프가 더 백쪽으로 네. 기울었습니다. 아까는 5대5는 몰라도 한 45대 55까지는 충분히 됐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많이 바둑판이 좁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못해서 5집 손해거든요. 그럼 5집 손해도 무조건 더될것 같아요. 치명적이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 뭐 자체로 좋은 자리긴 하지만 이렇게 두터운데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 톡딸 겁니다. 팩감도 많겠다. 뭐 어렵게 돌 필요 없이 지킬 때 따서 요 2패만 이기면 그냥 넉넉하다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조금 어렵게 됐네요. 아, 이어서 그래서 버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어디 지키는 게 정수긴 한데, 2패를 따면 흑이 팩감이 없잖아요. 뭐 팩감을 찾을 수 있는 데가 없고 백은 절대 팩감 뭐 이런 곳 팩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안 버틸 수가 없네요. 근데 지금 뭐 정말 이렇게 우직금 끊어와도 위험한 것 같고 굳이 안 잡으러 와도 지금은 집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끝까지 갑니까? 아, 거기는 안둘줄 알았는데. 좋아, 바둑이 좋다고 보면 안둘줄 알았는데. 보통 나를자에서는 건너 붙여서 차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배석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날일자로 건너붙이는 수도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손해거든요. 저는 지금, 네, 이 따낸 수가 후순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따낸 수마저 선수네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가요? 뭐 5집이 아니라 한 10집은 손해본 것 같아요. 여기가 이걸 따내고, 이걸 단수 치고, 여기서 이렇게 메워가면 이쪽으로 유가무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건드려서 이제 한 10집 손해는 본것 같아요. 변상희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고스란히 이 우하기 쪽에서 다 나타난 것 같네요. 정확한 수익기로 잘 막아냈거든요. 한번 손 빼고도 지금 이 8점을 잡고 마무리를 했으니까 변상희 선수의 장점이 잘 나타났지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득을 보려는 그런 치열함,
그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리웨이칭 7단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33짜리, 뭐, 이렇게 두어도 두집 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 두터운 자리라서, 백이. 철벽이라. 한 집의 형태는 만들었는데요. 지금 폐만 나더라도 흙이 대책이 없는 형태잖아요. 여기 절대백감, 여기 절대백감. 하나, 둘, 셋.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가 백이 도합 6개의 절대백감. 그냥 백감도 아니고 절대백감 6개가 있기 때문에 흙은 반면에 백감이 사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폐가 나더라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밀고 들어가더라도 자체로 두 집이 잘안 나네요. 네. 억지로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패를 해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기 따내는 수를 당하면서 이렇게 된 순간에 승부가 난것 같아요. 네. 마지막 패착은 들여다보는 수가 되겠네요. 네. 자, 막아가서 버팁니다. 네, 밀어가고요. 패가 되었습니다. 흙이 자체 백감도 사용할 수가 없나요? 아니, 자체 백감은 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 한네개 정도가 네, 네개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네. 백은 자체로만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백도 사실은 숨겨진 자체 백감 또 하나 있고요. 백은 도저히 안 되죠. 여기 세 개도 더 나는군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먼저 따내는 백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정패가 중요하다면 이렇게까지 먹여쳐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나옵니다. 아, 여기만 다섯 개가 네. 나오고 여섯, 일곱, 여덟에 사실 여기도 백감이라서 패는 네. 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들여다본 수가 이제 패착인 건 분명하고 그 전에 이 패감을 안 받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승부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바꿔치기가 등장하면서 변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또 반발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변상희 선수는 묵은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이 더 늘어났네요. 레이칭 네. 선수에게 역대전적 4연패가 되고 그것도 다 중국 리그에서 중요한 바둑에서 졌기 때문에 좀 갚아야 될
빚이 좀 늘어났고 숙제로 남게 되겠습니다. 새로 버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여기서 돌을 거두었네요. 백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에서도 리웨이칭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이렇게 변상일 선수, 리웨이칭 선수에게 갚을 빚이 더 생겼는데요. 다음에는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는 김석구 단과 셰혁 구단의 대구 보시겠습니다.